내가 군 복무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 뭐 때문이었어? 저가 군 복무를 하다가 정말 계속 이제 군 생활을 영원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 직업 고민은 한 대가 직업군인. 직업군인. 왜냐면 캡틴 코리아 계속 이러니까. 캡틴 코리아라는 이 별명을. 그치. 얻어서 아 내가 진짜 군인으로 살아갈까. 이렇게까지 한다고? 다시 보내고 싶은 거였는데. 아니 왜 준태이 때릴 때 조심 때려 앞머리 때려 띠용. 그치 내가 그래서 내가 앞머리 띠용 이제 치어. 네가 한 맛이야. 너가 맞아. 조심해야 돼. 스프링 스프링. 앞머리 스프링이 너무 세다 이거. 오케이 자 힌트. 그 방금 전에 봤던 캡틴 코리아 사진 봤잖아. 그때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있었던 일이야. 국군의 날 행사 때 준우랑 내가 간 적이 있어. 그치. 갔었는데 이 형이 이제 그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 치킨 보통 좋아한다 치킨을 사와라 라고 했는데 우디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좀 양을 맞춰서 사갔어. 이게 당황스러워. 어마어마하게 치킨을 사갖고 가서 군인들이랑 자 우리 멤버가 치킨 사왔어요. 박스를 열었는데 치킨이 없었어. 다 빈 박스만 있어. 형. 탈락! 근데 태견이가 뭐 했는 뭘 맡았는데 내가 거기서 그 미래에는 이런 전투 형식으로 할 거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경례를 하는 상황이었어. 경례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느라 삑사리가 났어.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돼. 충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충성. 이렇게 나와버리고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가는 길은 비슷한데 전에 엔딩이 달랐어. 아쉬워. 정답! 정답! 자 우영이! 나 같으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까먹은 거야. 충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찬성! 한 거. 너무 당황해서 너무 긴장해서 대통령 앞에 있고 막 찬성이 치킨 가져와. 아침에 낮에 막 준호랑 격주 모두랑 찬성. 그럴 수 있겠다. 경례랑 연관성. 경례랑 연관이 있어. 야 근데 이거 야외잖아. 야외지. 야외였어. 근데 나 군대 안 가봐서 물어보는 건데 왜 소리 질러야 돼? 갑자기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 이유가 마이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했다. 마이크가 안 나서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정답. 진짜? 우리가 이제 시연식을 한 일주일 넘게 연습을 했었어. 근데 나 그래서 마지막 이제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를 채웠어.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채우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그냥 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충성 하고 딱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 본 시기 이제 퍼포먼스가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이크를 하시는 분이 아 저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제가 곧 채워드려 올게요 하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시작인데 안 와. 시계를 난 보는데 한 7시 58분 59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가라고 가야 돼 가자 출발 하는데 난 마이크를 안 잤어. 나는 얼마나 지금 시간땀이야. 이거 제가 그래서 난 계속 이렇게 총하면서 시연을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섰어.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넓은 광장이니까 맞아. 이게 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목청이 떠나가라. 그래서 대통령님께는 결례! 이렇게 한 거야. 어쩐지 진짜 크게 하더라고. 엄청 크게 했어. 근데 문제는 영상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쟤 진짜 목청이 떠나가라 한다 멋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아 사실은 마이크가 없어. 마이크가 없어 죽을 때 사는 거고. 맞아. 너가 영상이 있어? 영상 있어? 지금 볼 수 있어? 있네 여기. 와, 엄청 부담됐겠다. 네, 전투 준비 완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적을 식별.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때. 근데 마이크 안 찬 게 신의 한 수 같다 근데. 야 멋있다. 진짜 진심이 허소리기 있다. 마이크를 찼으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친 게 진짜 군인 같은 그런 은은함이 있잖아. 진짜.